쓰는 과학 사이다. 와, 오늘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, 물만 계속 마시게 되고 입맛도 없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. 톡톡씨, 음료수를 저렇게 많이 마시면 입맛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아니, 이건 목이 말라서 마신 거고요. 그리고 밥배랑 물배랑 따로 있는 거 모르세요? 참. 물을 마시는 건 좋지만 저 플라스틱병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요. 전 아직도 목이 마른데 환경을 지키면서 제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? 환경을 보호하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.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야죠. 그냥 페트병 계속 재활용 계속 하면서 마시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텀블러 쓰면 되잖아. 텀블러? 그죠. 아, 제가 외출이 많지가 않아서 네. 집에서 그냥 정수기 받아 먹고 설거지만 제대로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아리수 한 번 먹으면 돼요. 컵을 얼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원하게 안에 음료수도 더 시원하게 하고 네. 그리고 또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네. 건물마다 네. 뭐 있어서 정수기 네네 정수기 있어서 네. 그래서 여기 서 있으면 네. 물 마실 수 있어요. 근처 가게에서나 물 떠 마시면 안 되나요? 그러니까 근처 가게에서 네. 들어가서 네. 들어가세요. 네. 구매하기도 쉽고 마시기도 정말 쉽지만 처리하기가 힘든 플라스틱 병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전체 플라스틱 병의 약 80%가 그냥 버려지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타들어가는 갈증을 해소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물병 함께 만들어볼까요? 두 개의 비커에 물을 1리터씩 넣고 식품 첨가물인 알긴산 나트륨과 젖산 칼슘을 각각 5g씩 물이 담긴 비커에 넣어줍니다. 그리고 두 가루가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까지 힘차게 저어주세요. 물에 잘 녹지 않은 알긴산 나트륨은 믹서기를 사용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녹일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꿀팁! 두 가루가 다 녹았다면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한 국자 듬뿍 떠서 젖산 칼슘 용액이 담긴 비커에 옮겨 담아줍니다. 하얀색 막이 생긴 게 보이죠? 하얀 막 주위를 조심스레 저어주세요. 몽글몽글 응고가 된 하얀색 막을 식수가 담긴 수저로 옮겨줍니다. 하얀 막 안으로 물이 차면서 동그랗게 부풀어 올랐다면 꺼내볼 텐데요. 조심조심 하얀 막을 수저에서 빼자 투명하고 탱글탱글한 물방울 등장! 바로 이 물방울이 친환경 물병으로 주목받고 있는 5호 물병이랍니다.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?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물병입니다. 계란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막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 5호 물병은 알긴산 나트륨과 젖산 칼슘을 이용하여 만든 젤 형태의 막에 물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. 알긴산 나트륨과 젖산 칼슘은 식품 첨가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또 먹지 않고 버리더라도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 물병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5호 물병은 영국 산업 디자인 학교 학생들이 2014년에 열린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. 손으로 턱, 입으로 앙 깨물어 마시는 친환경 물병. 오호! 그런데 이건 어떤 물질인 거지? 알긴산 나트륨, 젖산 칼슘? 제가 먹는 건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. 궁금하면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! 알긴산 나트륨은 파래와 해초에 많이 포함된 성분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케첩, 마요네즈 등 점도가 있는 음식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에요. 우와, 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. 그럼 젖산 칼슘은요? 유산균을 발효시킬 때 생기는 젖산에 탄산칼슘을 더한 첨가물로 일반 칼슘제보다 체내 흡수율이 좋아 식품의 칼슘 강화용으로 쓰인답니다. 플라스틱 병에서 착한 5호 물병으로 대체되는 날 이제 곧 커밍 순!
물병 이제 안녕. 이제는 오물병. 3세대 바이오 디젤. 미세 조류에서 어떻게 오일만 쏙쏙 뽑아낼 수 있을까? 골칫거리였던 음식물 쓰레기에서 고품질의 바이오 가스를 얻는다? 환경은 살리고 비용은 절감하는 일석이조. 세상은 넓고 에너지원은 많다.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. 차세대 에너지 혁명.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. 참가번호 1004번 톡톡씨. 준비해온 표정연기 시작하세요. 아, 망했다 망했어. 기쁨 슬픔 화남 나는 왜 표정이 다 똑같지? 제 얼굴 근육이 이상한 걸까요? 표정과 얼굴 근육, 너와 나의 연결 고리. 톡 쏘는 과학 사이다에서 확인하세요.